혹시 4년 전 소비더머니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주제 기억나요? 명품 오브 명품 에르메스? 삼성을 이겼던 최고의 재벌 현대가? 꿈은 이루어진다 2002 월드컵? 아님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성공 스토리? 조회수가 높았던 순으로는 이렇고요. 첫 번째 아이템, 많은 사람들이 커피하면 이 브랜드 떠올리곤 하죠. 4년 전 그때는 세계 5위였어요. 여기 국내 매장 수. 근데 지금은 한 단계 더 올라섰고 하나 더 추월하기 직전이에요. 원래 뭔가 좀잘안 변하기로도 유명한데 그 4년 사이에 여기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 했던 주제를 업데이트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본사 지분이 싹 빠졌고요.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최대 주주가 됐죠. 그리고 전에 없던 여러 가지 부침을 겪기도 했어요. 최근엔 모 회사 실적 부진 때문에 지분 매각설까지 불거지면서 여기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처음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짜장면 값이랑 비교를 하면서 무슨 커피가 밥값보다 비싸? 막 사치품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적도 있었죠. 웬만한 점심 식사 한끼 값과 비슷합니다. 그게 벌써 25년 전인데 처음 들어오게 된 과정도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은 짜장면 값이 더 비싸죠. 여기보다 더 비싼 커피들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재용이고요. 기자로 일해왔고 현용 선배 후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소비더머니를 함께 열심히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한국에서만 하루 100만 명이 방문하고 한해 1억 잔 이상의 아메리카노를 판매하는 기업. 그 시작은 신세계 정용진 회장의 유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부동의 국내 커피 전문점 1위 스타벅스입니다. 제게 이런 총수 보기 쉽지 않죠. 재벌인가 셀럽인가, SNS의 진심이었던, 그래서 친한 동네형 같은 소통왕, 아니면 다른 평가도 받았죠. 취미생활이나 관심사도 항상 화제였어요. 암튼 용진형이라 불린 정용진 회장, 18년 만에 부자를 떼고 올해 승진했어요. 나이는 56, 다른 총수들보다는 좀 늦었죠.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재작년 54세 총수가 됐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반백, 2020년에 SK 최태원 회장과 LG 구광무 회장은 거의 마흔에 됐으니까, 어쨌든 이마트, 쓱닷컴, G마켓, 스타벅스, 스타필드, 신세계건설 등등등 여러 계열사를 이끌려면 두 어깨가 굉장히 막중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신세계 여러 브랜드 가운데 스타벅스 이야기만 해볼게요. 삼성과 막내딸 이명희 회장 장남으로 태어난 정용진 회장, 이건희 회장 장남으로 태어난 이재용 회장과 동갑내기 사촌이죠. 68년생 원숭이 띠고 세 달 차이, 특이하게 초, 중, 고를 모두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정용진 회장의 외조부이자 삼성을 만든 돌아가신 호암 이병철 회장. 자식들에게 엄한 아버지였지만 손주들에게는 자상한 할아버지였다고 해요. 인문학에 진심이어서 제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논어 막 이렇고, 훌륭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 이론을 아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인문학을 추천했다고 하죠. 이런 영향을 받아서 둘은 또 나란히 서울대 인문대학에 들어가요. 서양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가 경쟁률은 살짝 더 높았어요. 이재용은 학부를 마치고 일본에서 석사, 미국에서 박사를 했고, 정용진은 학부를 1년만 다니고 미국 유학을 떠나요. 어머니 이명희 회장의 뜻이었다고도 하는데 거기서 한국에 없는 스타벅스를 딱 접합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원래 우리나라 커피 문화의 배경은 다방이었어요. 100년 전 종로 카카듀를 시작으로 시인 이상이 차린 제비, 강의실이 24개였던 서울대 물리대의 25번째 강의실로도 불린 대학로 학림다방이 유명했죠. 그때는 뭐 메뉴도 단출해서 멋 좀 부렸다 싶으면은 블랙커피 정도, 계란 노른자 같은 거 막 띄워 먹고. 저는 안 먹어봤어요. 아, 안 먹어봤어요? 얼마나 많았냐면, 정용진 회장이 미국에 간 90년대 초중반에 전국에 다방이 3만 개, 막 4만 5천 개였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때는 인스턴트 커피가 주였어요. 왜 커피 따로, 설탕 따로, 프림 따로 있고, 일회용 커피 믹스도 있죠. 세계 최초로 발명한 곳이 우리나라 동서식품. 최근에 배달의 민족 김봉진 창업자가 믹스커피를 한국인의 소울드링크라고도 하기도 했고요. 커피 자동 판매기의 추억도 있죠. 주머니 가벼운 직장인들이나 학생들, 자판기 앞에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서 뽑아 먹고, 100원짜리 두 개 넣으면 막 고급 커피, 특수 커피 이런 것도 있었는데 무슨 차인지 잘 모르겠고, 커피 못 마시는 사람은 율무차, 코코아 같은 것도 있었고, 그땐 막 실내 흡연 같은 것도 가능해서 자판기 앞에서 막 담배 피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요. 커피와 이렇게 인연이 깊은 나라에서 온 유학생 정용진은 커피의 신세계를 본 거죠. 커피 맛도 그렇고 세련된 어떤 인테리어, 또 줄을 서서 직접 주문하고 먼저 결제하고 테이크아웃 문화 같은 걸 보고 놀랐어요. 그때가 스타벅스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는데 1991년 100개였던 미국 매장 수가 5년 만에 1000개로 늘고 공항, 호텔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막 새로 들어오고 정용진이 미국 브라운대를 졸업할 때쯤에는 미국 경제지 포춘이 표지에 스타벅스 CEO 얼굴을 싣고 이런 제목을 붙이죠. 스타벅스는 커피를 갈아 황금을 만든다. 이런 걸 다 보고 들어온 정용진은 삼성물산을 거쳐 신세계에 입사하고 기획조정실 상무로 승진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신세계는 비밀리에 스타벅스 국내 런칭 프로젝트 팀을 만듭니다. 아, 근데 이거 작전명이 뭐냐? 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특공대 5명을 선발해서 미국 시애틀 본사로 보내요. 석 달간 맹훈련을 받았는데 그중엔 훗날 할리스 커피를 만들고 카페 배너를 이끌어서 커피 왕으로 불린 분도 계셨어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일종의 정신교육 같은 것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스타벅스의 어떤 가치, 사명감, 비전 같은 것도 배운 거죠. 몸은 힘들었지만 다들 신사업의 어떤 꿈에 부풀어 있었다고 해요. 잠깐 딴 얘기인데 할리스 커피의 할리스는 당시 스타벅스 시애틀 본사에서 항상 웃는 얼굴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던 여성 직원의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하죠. 당시 책이나 인터뷰를 보면 이명희 회장 지시로 팀을 만들었다, 들여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만큼 전사적인 역량이 총 동원됐다고 봐야겠죠. 당시 100여 곳의 국내 기업들이 이 핫한 스타벅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최초의 기업형 커피숍 나이스데이를 만든 미원그룹, 지금의 대상그룹을 비롯해서요 경쟁을 했는데 신세계는 유통기업의 강점을 최대한 어필했고 1997년 10월 드디어 스타벅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원래는 바로 몇 달 뒤에 강남에 1호점을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IMF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금무기 열풍, 외제품, 수입품 불매운동이 엄청났어요. 커피도 바로 그 타겟이었어요. 대신 전통차를 마시자 막 그랬대요. 근데 커피업계는 좀 억울한 게 중굴레차, 율무차 이런 것도 다 90%가 수입산이었대.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 좌초위기에 몰립니다. 돌파구를 찾아야겠죠. 원래는 상표 도입 계약을 맺었었는데 라이센스, 그런데 합작 투자로 방향을 바꿉니다. IMF로 원화가 뚝 떨어져 있어서 외국에서도 투자 기회였고 신세계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비용을 한번 줄여보자.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100억씩, 지분 50대 50으로 합작법인 스타벅스 코리아를 세웁니다. 근데 이러다 1호점 오픈 시기도 늦어지죠. 위치도 강남에서 이화여대 앞으로 바뀌었죠. 당시 이대 앞은 젊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대학생들이 유행과 트렌드를 주도하는 주요 이런 상권이기도 했대요. 또 90년대 중반부터 대학생들의 미국 캐나다 어학연수, 교환학생 이런 것도 급증했고요. 막 지난 학기에 이대생 250명이 떠났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랬어. 근데 그 이대점의 건물주가 처음에는 스타벅스의 입점을 반대했다고 하죠. 이 고상한 건물에 다방으로 오픈하겠다고? 그것도 1층에? 그건 절대 안 돼! 요즘 같으면 뭐 안 그러겠죠. 수세권이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거듭된 설득 끝에 1999년 7월 국내 첫 매장을 런칭합니다. 저 그대로예요, 젊어요. 지금이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이 사실 더 세련되고 멋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스타벅스 전 직원이 커피컵을 들고 출근하고 사장도 외출 때마다 커피컵을 들고 거리를 걷고 그랬대요. 심지어 아예 커피컵을 들고 서울 번화가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었대요. 막 멋지게 차려입고. 그런 게 테이크아웃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마침 또 영화 유부간 메일이 국내에 개봉했는데 왜 주인공들이 스타벅스 커피 들고 뉴욕 거리를 걷고 그런 장면들, 그게 참 새롭고 멋져 보였나 봐요. 아무튼 스타벅스 등장 이후에 테이크아웃 문화가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와 관련된 책들 중에서 이런 대목이 인상 깊었어요. 스타벅스를 계기로 커피의 소비 주체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다. 다방 시대의 여성은 커피 소비의 주체라기보다는 객체였다. 그런데 스타벅스가 모든 걸 확 바꿔놨다. 어린 시절부터 해외 문물을 일찍 보고 접한 재계 2, 3세들, 유학이나 해외여행 가서 찜한 아이템을 국내로 들여온 경우가 많았죠. TGI 프라이데이, 베니건스, 온더보더, 토니로마스, 닥터 로빈 등등 지금까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유행이 끝나면서 사라지기도 했지만요. 그 중에서도 정용진 회장이 의견을 내고 신세계가 역량을 모아서 추진한 스타벅스는 문화를 바꿨다고 할 만큼 남달랐습니다. 트렌드를 읽는 감각만큼은 탁월했던 것 같아요.
제3의 공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미국 도시사회학자가 한 말. 제1공간은 집, 제2공간은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쉬거나 재충전을 하는 편안한 공간을 제3의 공간이라고 했어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스타벅스는 그걸 더 가치 있게 만들어서 팔았어요. 직영점만 고집을 한 건 그런 공통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의지였대요. 어디 가나 아는 커피맛, 또 익숙한 분위기, 비슷한 편안함. 그러면서 한국만의 색도 냈어요. 인사동에는 한글로 된 간판을 달았죠. 경주 지점은 기와 지붕, 또 문화재를 모티브로 인테리어를 하기도 하고요. 공식 명칭이 별다방인 곳도 있어요. 지역 특산물로 만든 메뉴들도 많았죠. 트렌드 사업인 만큼 아이디어가 중요했는데 미국으로 역수출된 사이렌 오더 시스템,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는 거죠. 또 콜 마이 네임 같은 서비스도 큰 호응을 받았고요. 차를 타고 음료를 살 수 있는 마이 DT 패스, 또 매장에 콘센트를 설치하고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해서 한국에선 카공족을 모으기도 했어요. 기념품점도였던 MD 상품도 수익화에 성공했죠. 다이어리로 대표되는 MD 상품도 인기였고, 내부적으로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장애인 바리스타 채용도 호평을 받았어요. 1999년 40명의 파트너로 1호점을 열었는데 지금은 2만 명이 훌쩍 넘는다고 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기본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스벅의 성장엔 소위 오너보다 CEO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많아요. 왜 삼성가에서 내려오는 무사인 경영 얘기도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의 가르침이었다는. 10년 넘게 스타벅스 대표를 맡았고 지금도 신세계 최장수 CEO로 기록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경영 철학이 또 와닿습니다. 우리는 커피 비즈니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파는 휴먼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한다. 비즈니스의 모든 부분을 인본주의 중심에 맞추다 보면 고객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을 대하는 직원을 존중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선순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진출 20년이 지난 시점에 중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50대 50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했죠? 둘의 동업은 2021년 7월 미국 본사가 지분 50%를 모두 정리하면서 끝납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지분 17.5%를 추가로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죠. 이런 결정을 주도한 게 정용진 회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미국 본사 지분이 0이 된 뒤로 여러 문제가 터졌죠. 다회용 컵을 준다고 했는데 시작부터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감당이 안 되고 그때 트럭 시위도 있었어요. 저도 사회부 시절에 이분들 목소리를 직접 전하기도 했는데요. 대표가 바로 사과를 했고요. 이후에는 정용진 회장이 SNS에 올리는 글들도 논란이 됐어요. 주가가 떨어지고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자제하겠다고 하면서 또 쓰고, 그래서 오너리스크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어요. 호사다마라고 했죠. 악재는 연이어 온다고. 곧 터진 써머캐리백 발암물질 사태가 결정타였어요. 고객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고 리콜 사태로 거의 500억 손실,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입었죠. CEO가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오고 경질되고, 여러모로 2022년은 암울했던 한 해였어요. 이런 악재들 속에서도 스타벅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어요. 사업 첫해 매출이 6억 원이었는데 25년 만에 3조 원을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고, 전년도보다 12.9% 늘었어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4.2% 증가했죠. 문제는 영업이익률인데, 2021년 10%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이 22년 4.7%로 떨어졌고요. 지난해에도 사실상 반등에 실패했어요. 미국 본사의 색깔이 빠지면서 이마트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죠. 스타벅스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일단 로열티 5% 지급이 유지되면서 원두 구입이나 인테리어에 대한 것은 본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모회사 이마트가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여전히 변수죠. 경쟁사들의 공세 속에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기록했고요. 창립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까지 받았죠. 그러면서 자회사 매각설까지 불거졌어요. 이마트 측은 부인했지만요. 아무튼 정용진 회장은 비상경영을 선포했고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하자. 일단 본인부터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SNS 헤비 업로더 기지를 버리고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끓었던 게시물도 삭제했고, 일단 업무 시간을 좀 늘리면서 취미인 골프도 사실상 접고 자주 찼던 야구장도 발길을 끊었어요. 나오는 기사들만 봐도 비장함이 느껴지죠. 자,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한국의 스타벅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변화의 시기를 거쳐서 50주년, 또 100주년의 스타벅스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금처럼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스타벅스를 한국으로 들여와 1호 팬임을 자처하는 정용진 회장의 행보는 어떨까요? 유학 시절 원픽의 위상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